정말 큰 애들은 160mm, 170mm가 넘어가는데 그런 애들은 곤충이 아니라 무슨 산속에선 정령같이 막 존재감을 보이거든요. 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우리 일본에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브리더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.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의 밥 먹는 영상입니다. 전 세계에는 다양한 갑충들이 서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팔라와니쿠스, 기라파톱사슴벌레, 만디블라리스, 모랭캄피, 막테온 뭐 다양한 장수풍뎅이들 사슴벌레들이 서식을 해요.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밥을 많이 먹는다고 알려진 갑충들은 바로 여기 있는 장수풍뎅이들인데요. 그 중에서도 이 헤라클레스는 또 밥을 많이 먹고 또 잘 먹기로 유명하거든요.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바나나를 준비해봤습니다. 얘네들을 먹이로다가 저 곤충 젤리라던가 다른 곤충 사료 뭐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것만으로 나가는 금액 감당이 좀 안 돼요. 이제 여담으로 나가는 일본에서 헤라클레스 농장이 있었으나 얘네들 먹이값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먹이를 많이 먹는 곤충인데요. 그래서 가정 내에서 사육을 할 때는 밥값을 좀 줄이려고 이런 순수한 먹이, 망고라던가 바나나라던가 자두라던가 복숭아라던가 수박 이런 거 좋은 것들을 먹이면서 사육을 해요. 특히 바나나는 싸잖아요. 뭐 한 송이에 2,000원, 3,0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걸 먹이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얘네가 과연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바나나 먹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. 생각보다 좀 속도가 느렸어요. 이게 헤라클레스가 한참 번식기에 접어들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먹는데 이 친구는 아직 좀 젊나봐요. 이 음식의 맛을 모를 때여가지고 이 먹는 속도가 조금 느렸어요. 그래서 촬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그래도 열심히 먹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해봤자 한 채 발바닥보다도 작은 사이즈여서 140mm? 그 정도일 거예요. 정말 큰 애들은 160mm, 170mm가 넘어가는데 그런 애들은 곤충이 아니라 무슨 산속에선 정령같이 존재감을 보이거든요. 걔들은 밥도 많이 먹는데 여기 보이는 아이는 그렇게 크기가 엄청 큰 편은 아니어서 또 그 아직까지 성숙이라고 해야 되죠? 이게 좀 덜 된 건지 먹이 먹는 속도가 좀 느리긴 했어요. 그래도 멋있죠? 바나나를 주면은 두각이라고 하죠? 머리에 있는 뿔 있잖아요. 그 뒤쪽 안쪽으로 보면은 혀가 있는데 그 입으로다가 막 갉아먹듯이 핥아먹거든요. 그런 식으로 먹고 천천히 먹고 있는데 한나절만 지나도 정말 많은 양을 먹은 걸 볼 수가 있어요. 잘 먹죠. 허구날 젤리만 먹다가 이 진짜 자연에서나 맛보던 바나나를 먹으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제일 좋아하는 건 망고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다가는 바나나, 복숭아, 수박 이런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밥을 먹을 때는 얼마나 열중을 하는지 가끔씩 두 마리 장수풍뎅이 싸움을 붙이다가 입에다 젤리를 주면은 싸우던 것도 잊고선 밥을 먹거든요. 얘도 계속 영상을 촬영하다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바나나 상태로다가 그대로 사육통에 넣었는데 이 사람이 만지는 것도 구분 못할 정도로다가 바나나에 침취해 있어가지고 먹는 걸 놓지를 않아요. 아무튼 넣어주고 좀 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바나나 윗부분을 많이 핥아먹었죠. 얘네들은 핥아먹다기보다는 갉아먹었다는 표현이 어울려요. 사슴벌레들은 먹이를 핥아먹는데 장수풍뎅이들은 좀 긁어먹거든요. 야생에서도 이런 과수원이라던가 이런 데를 조금씩 해하는 그런 해충으로다가 분류되기 시작했어요. 이 바나나는 다 좋은데 애들이 먹이로다가 먹고 나면은 그 찌꺼기들이 많이 남다 보니까 사육통이 엄청 더러워져가지고 빨리빨리 치워주지 않으면은 안에 응애라던가 진드기라던가 이 파리들이 창궐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 밥 먹고 있을 때 두세 대 때려도 애가 신경 났었잖아요.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윗부분은 거의 다 먹었네요. 얘네들은 쩌는 게 밥을 먹으면서 똥을 같이 싸요. 밥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이걸 반복을 해요. 길게는 일주일 내내 퍼먹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장수풍뎅이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사슴벌레들은 밥을 먹다가 좀 예민해지는 순간이 오거나 경계를 하게 되면은 바로 땅속으로 숨어버리는데 장수풍뎅이는 그딴 거 없습니다. 누가 옆에서 건드리건 뭐하건 하루 종일 먹고 있어요. 자, 영상을 찍은 지 한 2-3일 됐는데 2-3일 내내 바나나를 퍼먹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먹었는데 아쉽게도 다 먹진 않았습니다. 아마 안에서 냄새가 무지막지하게 날 텐데 그래도 역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클라스가 있는지 먹이를 놓으려고 하진 않네요. 원래는 악테온 장수풍뎅이를 데려와서 영상을 찍으려 했었는데
걔는 일본 내 분양가가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제가 데려올 엄두가 안 나가지고 헤라클레스로 촬영을 했거든요. 그래도 큰 실망감 없이 열심히 잘 먹어줬습니다. 보세요, 먹이 다 먹지도 않았으면서도 건드리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잖아요. 자기 거 지키는 거 하는 대박인 것 같아요. 아, 영상을 찍어주신 우리 브리더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보기에 사육장은 더 이상 못 써먹게 되겠네요. 저기 안에서 나와 바나나하고 장수풍뎅이 오줌 쩐내가 장난 아니게 날 거예요. 아무튼 영상에 있어서 큰 주제는 없습니다. 그냥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보여드린 영상이었고요. 국내에서도 다양한 곤충들이 보급이 되면서 곤충시장이 좀 더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평바.